내 남편 정수 씨. 비록 스타일은 구겨질지라도 아내를 위해 기꺼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는 자상한 남자다. 아내가 귀찮아해 이런 거. 냄새나서 그런지 요 요리할 줄만 알지 이런 걸 치우는 건 싫어해. 난 두 명의 연하의 남자와 살고 있다. 16살 어린 남편과 42살에 낳아 이제 10살이 된 내 아들 창우까지. 관계에 어찌 됐든 그렇게 연하의 두 남자와 함께 산 지도 그럭저럭 8년이 넘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잠 많이 자면 머리에 내가... 사실 난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이다.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창우를 낳고 이혼을 했었다.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차 조심하고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스. 창우의 등굣길엔 이따금씩 남편이 같이 따라 나선다. 친자식이 아니라서 관계가 어색할 만도 하지만 남편은 창우를 어찌나 예뻐해 주는지 모른다. 창우야. 걸어가도 되는데. 이 보이는 데가 학교잖아요, 여기요. 애 데려다 주지 말라 그래도 남편이 노는 나는 꼭 아이를 데려다 줘요, 학교까지요. 남편은 그냥 얌전히 출근하는 법도 없다. 자상하지, 애교 넘치지.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 이제 조금 한가해질 만한 시간. 그런데 어머, 도시락 안 가져갔네? 네? 싸놨는데 도시락을 안 가져갔지? 어머머, 뭔 일이야. 어, 갖다 줘야 되겠네. 전화해봐야 되겠다, 세상에. 네, 바쁘세요? 어우, 도시락을 안 가져갔어요. 도시락을 갖다 드려야 되네. 아유, 몇 시에 식사하셔요? 정확히 12시요? 알았어요. 이따 갈게요. 예, 수고하세요. 그 가끔 이렇게 존칭도 하시고 그러세요? 전화로는 그래요. 지금 저기 그 남편이 아마 거의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존대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반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존대를 써주죠. 남편은 인테리어를 하는 목수다. 현미밥이 아니면 먹질 않다 보니 도시락을 안 들고 간 날이면 이렇게 일부러라도 찾아와야만 한다. 건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행복하죠. 과분하고. 핑계 삼아 내 얼굴 한 번 더 본다며 좋아하는 남편.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한마디 거든다. 그러니까 예, 현장에서 밥을 안 먹구나.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아니, 야채를 좋아하니까요. 야채만. 저희는 고기를 안 먹어요. 밥도 오곡밥에다가. 아니요, 저 현미밥이에요, 저게. 아, 현미밥이요? 네, 현미밥 아니면 밥을 정수 씨가 안 들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현장에서 밥을 안 드시죠. 식사 안 하지. 좀 드세요. 예, 예, 한번 처리해 다 해주는 거 봐. 매일 동료들 음료수는 잊지 않고 챙겨가면서도 정작 본인의 밥줄은 곧잘 놓고 가는 남편이다. 너무 잘하는 거야, 다 모든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알고 보니 착하신 거예요? 착할 뿐이 아니죠. 아, 부처님 다음이라니까요. 부처님이랑 똑같다니까요. 그 정도야. 아니,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아마 그렇게 마음씨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연상에 연인하고 저렇게 같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이해를 하니까는 모든 것을 다. 그렇지. 아, 우리 같은 거는 이제 어림도 없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맨날 이렇게 싸다 줬으면 좋겠지, 여보. 그치? 정신 싸줄 테니까 갖고 다녀. 왜 잊어버리고 그냥 와서. 응? 이 자리가 보니까 좋아? 응, 좋아. 한때는 내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아이들 타는 버스를 운전하고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내 부하 직원이었던 내 남편. 싹싹하게 일을 잘하다 보니 나도 조금씩 정이 가긴 했지만 두 번의 이혼을 하고 아이까지 딸린 내가 뭐가 그리 좋다고 남편은 버럭 혼인신고부터 해버렸다. 그때 남편의 나이가 28, 내가 44살이었다. 총각이 미쳤냐는 소리도 들었고 16살 나이 차이로 인해 양쪽 집안에선 온통 난리가 났었다. 그렇게 동거부터 시작한 지 8년째다. 아, 좀 속상하네요, 지금. 왜요? 글쎄요.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우 눈물이 나네요. 괜히 아우. 아 잔소리 많이 했는데 아우 안 해야지. 아 일하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와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에 행복해하지만은 아우, 가서 보면 이렇게 아 속상해요 제가. 집에서와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남편의 모습. 늘 돌아서는 길엔 마음이 묵직해진다. 우리 집엔 늘 아줌마 손님들로 북적인다. 오자마자 옷부터 입어보고 이 방은 말하자면 내 영업장이다. 하여튼 착착 어울려 하여튼. 난 3년 전부터 물건을 떼다가 집에서 옷 도매를 하고 있다. 이게 보시기에 이게 감각이 있으세요? 그럼요. 감각 없이 어떻게 이런 걸 여러 사람한테 해요. 보시기에 어떻게 좀 저 김경선 씨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요리하시는 거. 요리요? 그러니까 입으면 이쁘고 감각이 있고. 네. 옷을 빼는 센스가 있으니까 예쁘잖아. 그치? 알았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엔 춘옥이다. 손님으로 왔다가 친구가 돼버린 사이다. 내가 며칠 뜸했더니 아주 들어서면서 다 나갔어. 하나 남았나? 뭐 갖다 놨으면 연락을 해야지. 아줌마 연락할 수가 어딨어. 들어오자마자 그냥 나가는데요. 아유. 내가 그렇게 나가서. 주문을 했는데 나 있을 땐 안 갖다 놓고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버렸지. 가면서 봐, 개수가 몇 개인가 봐봐. 이거. 처음엔 힘들게 목수일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시작한 일이지만 사람 사귀는 일이 딱 내 적성이다 보니 장사도 제법 잘 되는 편이다. 그 상가를 여태 얻어가지고 했었는데 아, 출근하고 그러는 게 힘들어요. 살림하면서.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애 데리고 공부도 가르치고 이제 집안 살림하면서 이제 집에서 하니까 편하네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도 와서 부담 없이 또 입어보고 또 그냥 같이 오면은 또 그냥 밥도 해서 같이 먹고 그 식구 같아요. 우리 집은. 사업 수완이 있는 탓에 나도 돈이라면 아쉽지 않게 벌지만 시댁에선 16살 어린 남편의 돈을 보고 산다며 날 곱게 보질 않았었다. 하지만 이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형 아빠. 가장. 남편의 전화다. 소리가 틀려요. 자기 소리는. 어머, 컬러링을 바꿨네요. 바빠요? 아니, 무슨 다. 아, 그래서 전화 안 받았구나. 어디에요? 어, 그대 마음속에. 나 진짜. 아유, 정말. 그대 마음속에 진짜. 있네요. 허락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끼리. 진짜. 아우, 행복해네. 응? 항상 행복해. 응? 왜? 내가 진짜 배 아프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아유. 아, 피곤하겠다고? 나도 피곤하다 그래. 밤낮없이 쉬고? 밤낮없이 쓰러뜨려. 자기 마음속에 돌아다녀서?
자기가 마음속에 돌아다녀서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돌아다녀서 피곤하겠다고 밤낮으로 진짜. 아우 진짜 아유. 자기 그거 너무 한 표현 아니야 정말? 진짜 복숭아가 왜 이렇게 그래, 버터처럼 느끼하냐. 저 편추로기가 복숭아가 있잖아 모처럼 느끼하대 지금. 버터 같아. 버터 같아 지금. 어우 세상에 내가 빠졌대는 등 어디에 빠졌냐니까 네 호수 같은 눈동자에 푹 빠졌대는 등 정말 아이고 내가 진짜 이 집을 한번 왔다 가면 아주 식용유 대로 들이킨 것 같다니까 아유 내 미쳐 정말 아유 아유. 우리 부부의 닭살 행각에 치를 떨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만 사실 아줌마들이 내심 부러워들 하고 있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연하의 남자와 살다 보면 질투 아닌 질투를 받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이다. 한국으로 떠나는데 나갔었는데 손가락 언니 한번 먹어봐. 아, 김기현 성표야? 응. 뭐 먹어보고 또 해달라 그러지 마. 나 더워서 못해. 아, 진짜. 어쩌다 보니 또 남편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 늙은 오이 있잖아. 그걸 무쳐갖고 줬어. 딱 두 개만. 그런데도 아우 야 우리 마나 이제 솔직히 끝내주래. 먹어. 밥을 먹어도 그렇게 먹으니까 이쁘잖아 언니. 그래 맞아. 구셔. 맛이 없어도 그냥. 16억이 그렇게 오이지, 이쁜 소리까지 오이지, 해가면서 오이지 먹으니 먹으려면. 정말 미치는 거 아니에요? 몇 억짜리? 16억. 16억. 한 살 어리면 경제 가치가 1억씩이랍니다. 1년에. 16억. 이제 16년 연하니까요. 그 11년에 그 1억씩 해가지고 16억을 갖다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 뭐라고 묻어야 돼? 야 아저씨? 진짜? 연하의 남자와 살게 되면 노후 그랬어? 걱정을 하지 않아 좋겠다며 나이 차이 1년마다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계산을 한 것이다. 나는 16억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한 5억만 있으면 되는데. 한 5억. 5살 저기 연하 해야 되네. 오, 그 정도면 적당하죠? 4억에서 5억 정도? 난 마이너스도 괜찮아. 난 마이너스 통장은 싫어해. 마이너스는 언니한테 맨날 뺏을 수 있거든. 아니 그건 돈 있어야 빼지. 연하의 남편은 늘 즐거운 수다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행복을 얻기까지 마음고생이 컸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결혼 실패로 난 더 이상 남자들에 대한 기대도 사랑도 갖지 않게 되었다. 혼자 유치원을 경영하며 아들 창호를 잘 키울 욕심에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려갈 무렵 그때 남편 정수 씨가 나타났다. 16살 연하였지만 매사에 나를 자상하게 이끌어주고 든든하게 우리 가정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시댁의 거친 반대에도 우린 겁없이 동거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어머 또 잡아 저 껍데기 저렇게 까는 거 봐. 아 엄마 진짜. 남편이 또 아무데서나 땅콩을 까먹는다. 날러가지 떨어지지 그럼 누가 쳐야 돼? 안 날러가 바람 안 보잖아. 먹어. 아 진짜 웃긴다 진짜 너무하다. 꼬잡는다 그럼 빨리. 아파. 빨리. 줘봐. 다 먹고. 잔소리를 해대야 그릇에다 껍질을 옮겨 담는다. 누가 안 닦고 또 자기는 또. 아 돈도 안 풀어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지금 제발. 엄마. 나 이럴 땐 어린애가 따로 없다. 창호하고 똑같잖아 행동하는 게 어질르고 뭐 하는 게 똑같아요. 어려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해를 해다가도 어머 화가 막 나요 막 힘드니까 너무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또 이럴 줄 알았다. 땅콩 껍질은 언제나 변기에 버리고 태연하게 사라지는 남편. 볼일을 보려던 창호가 발견하곤 대뜸내게 신고를 한다. 저 물도 안 내렸어? 맨날 이렇게 나고 엄마 깜짝 놀라서 나가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 봐. 안 되는데. 아이고 팔자. 내 팔자. 왜 내 팔자가 뭐야 너? 지겹게 잔소리를 해대도 고쳐지지가 않는다. 당신 나한테 날 싫어하는 짓 했어 안 했어? 왜? 빨리 생각해. 네 아니야.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했어 진짜? 응. 진짜 안 했어? 응 왜? 또 왜 해? 아우 진짜. 아우 진짜. 괜찮아? 아 뭐가 괜찮아? 아우 자기 진짜 왜 그래? 그거 아무런 문제 없어. 워낙 스트레스 받아야. 창호 오줌 누고 내리면 되지. 아이, 자기가 내릴 건 내려. 지금 배만 띵 내리고. 아우 왜 그래?
어 진짜. 어 진짜 박치기 한 번 해. 다음부터 이제 엎드려 뻗치게 한다 진짜. 땅꼽질 이렇게 뭐 냄새가 나요, 더러워요. 어차피 저기잖아요. 소변 볼 때 소변 보면서 내려야지. 그냥 내리면 물 아깝잖아요. 그게 뭐 변이야 냄새 나는 거. 딱 보면 놀래. 그리고 청소를 변기를 자주 닦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아, 막 그런 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가민이야. 아 알았어. 내가 어쨌든 이제 그랬지는 않겠는데. 별일도 아닌 걸 갖고 다투긴 아니,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다. 아니, 이럴 땐 그저 나이 많은 내가 참는 수밖에. 젊은 남자와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난 틈나는 대로 스트레스도 풀 겸 라틴 댄스를 배우고 있다. 댄스를 시작하고 나는 무려 15kg이나 살을 뺐다. 내 노력도 컸지만 남편의 응원이 한몫을 했다. 목에다. 에구, 맘만 앞서지 몸이 안 따라준다. 20, 30대 새파란 언니들 따라하는 것도 이젠 버거운 나이인가 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다 지금 30대, 뭐 20대 막 지금 회원들이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게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못 따라해요. 한편 집에 있는 두 철부지들. 다리 쿵쿵따 이정수 쿵쿵따 수박 쿵쿵따 박씨 쿵쿵따 씨앗 쿵쿵따 앗 아사가따 쿵쿵따 틀렸어. 뭐가 아사가 앗 앗으로 해야 되는데 틀렸지? 예. 뽀뽀해야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화가 났다가도 창호와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살짝 풀리곤 한다. 누가 건너라. 남편은 창호가 3살 때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우리 둘 사이에 창호가 있다는 사실이 남편에겐 버겁고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고 창호의 재롱이 그 모든 걸 잊게 해줬다. 입으로 물어뜯었어 이거? 아니. 왜 줄어들었던데? 그걸 어디다 버렸으면 좋겠다 창호야. 휴지통? 틀렸어. 땡. 변기통? 오케이. 딩동댕동. 빨리 갖다 버려. 역시 아빠 생각하고 똑같아.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뭐? 소변 넣고 내려, 알았지? 아빠가 하던 대로 변기에 손톱을 버리는 창우. 그런데 잠시 후 창우가 옷을 내린다. 어? 넣었어. 응, 그래 잘했어. 억지로도 억지로 이렇게 힘을 주니까 그냥 나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 알뜰하게. 그냥 물 내리면 아깝잖아. 그지? 근데 아빠 아까처럼 아빠 나 뒤에 얼굴 이렇게 됐었던 것도 기억나는데. 엄마한테 비밀로 해야 돼. 알겠어. 어차피 비밀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또 집단에는 또 엄마 모르게 오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릴 수 없으니까 오줌을 넣고 내린 거야. 소변을 보고. 똑똑해요. 그냥. 어찌나 두 사나이들이 죽이 잘 맞는지 이제는 나보다 창호를 더 끔찍하게 여기는 남편이다. 그날 밤. 창호야. 여보. 뭐해? 나왔어요. 내가 배우는 라틴 댄스는 남편에게도 관심거리다. 애들 같이 뛰냐? 뭐했네? 재미난 거. 뭐? 어? 가르쳐줘? 아니, 쫓아갈 수 있어? 응? 쫓아갈 수 있어? 응. 진짜? 응. 쫓아갈 수 있어? 응. 당연하지. 내가 배운 것을 따라 배우길 좋아하는 남편과 창우. 엄마 어때 나도? 괜찮아? 거실은 금세 댄스 교습소로 돌변한다. 어때? 창우 잘하네. 음악은 뭘 해? 다시 여기가 더 돌아가야 돼. 그래 음악은 이거 뭐? 신나게 뛰어 고음을 해. 음악을 해야지 음악을. 하나 둘 됐네. 그것도 안 해? 음악도 준비됐겠다. 본격적인 댄스가 시작되는데. 아, 그렇게 안 돼? 뭐 아니야! 아빠는 아빠 맘대로 이렇게 내비둬. 아빠 맘대로 이렇게 내비둬야 돼. 아빠는 순서가 없어.
말이 라틴 댄스지 막춤이 따로 없다. 너 좋아요. 더 난리야, 더 난리. 창호보다. 하여튼 뭐. 하여튼 이 몸짓이 얼마나 막 유연하게 돌아가는지 웃겨요, 하여튼. 말을 못했겠네. 아우 진짜. 아우 왜 이렇게 웃겨 하여튼. 항상 재밌으세요? 예, 아주 웃음이 이게 주름살이 다 웃어서 생겨. 주름살이 좀 늘면 어떠랴. 이게 바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인 것을. 늦은 밤. 나는 조용하게 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두 번의 이혼과 16살 연하 남편과의 세 번째 결혼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지난 날들을 글을 쓰며 가만히 떠올려 본다. 시간이 흘러 지나간 일이 됐지만 난 아직도 지금의 남편과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 고통들을 차마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글을 쓰면 남편은 컴퓨터로 작업을 해준다. 내 이야기는 조만간 책으로도 펴낼 계획이다. 굳이 드러내야만 할까 고민도 컸지만 7년 동안 준비를 하며 마음을 굳혔다. 그때 47살에 내가 시험 관해 갖고 임신이 된 건가? 48살인가? 47이지? 그치? 대단해. 맞잖아. 마흔이고. 맞지? 4년 됐잖아. 그런 얘기지? 그 시댁 식구들이 제발 살아도 좋지만 애만 낳지 말라 그랬잖아. 부탁했지? 당신 그치? 생각나? 그렇긴 그랬지. 그래. 근데 그 두 번이 그 말을 잊어버리고 막 신우한테 막 전화해서 자랑했잖아, 당신. 그래갖고 거기서 시댁에서 알아갖고 그때 더 막 반대가 더 심했던 거 아니야, 막 더. 그치? 47에 나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남편 정수 씨의 아이를 어렵게 가졌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거친 반대 때문에 아이는 그만 유산이 되고 말았다. 함께 사는 것까진 좋지만 제발 아이만은 갖지 말라는 엄포가 있었다. 그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포기를 했었어요. 둘이서. 그 남편도 많이 저기 많이 위로를 해주고 없으면 어떠냐라고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아 제가 또 남편은 또 총각으로 저하고 같이 또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또 본인이 그런 말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그 혈육을 그 원하는 거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남편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난 당신한테 다 정말 해줄 수 있는 걸 해줬는데 하나 못 해준 거는 어쨌든 자식을 이제 못 낳아준 그 부분만 참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남편이 그 얘기를 하면 대래 이제 많이 이제 위로를 해줘요. 어떠냐 없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마음속에는 그렇게 제가 그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힘들고 아직까지 이렇게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나를 선택하기 위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재산까지 명의이자를 해야만 했던 남편. 아이의 유산은 큰 충격이었다.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뭐 가장 최고의 제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정말로 특별히 크게 아쉬운 거는 없어요 이제는. 지금의 아들이 너무도 그 부분을 100% 200% 채워주니까. 나를 위로해 주느라 상심할 틈조차 없었던 남편. 함께 산 지도 8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나는 인정받는 며느리도 아니고 시댁과는 멀리 있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니의 팔순 잔치날이다. 두 번의 이혼으로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나로선 오늘은 무척 죄스러운 날이기도 하다. 난 16살 차이 나는 남편과 살겠다고 시댁에서 좋은 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살 정도로 속을 썩이던 딸이었다. 속을 너무 많이 썩혀서요. 제일 못했나 봐요. 딸 중에서. 제가 이제 못했네. 제일 못했어. 지금에야 남편이 우리 가족들과 웃으면서 인사도 나누지만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내가 시댁에서 인정을 못 받았던 것처럼 남편 역시 사위 대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어쨌든 행복하게 해주는 자신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래도 솔직히 저희 가족보다는 처가 쪽은 좀 덜 걱정을 했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속상은 하죠. 이제 이렇게 흔쾌히 축복받은 그런 저기는 못 되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5남매를 혼자 어렵게 키워낸 어머니에게 나는 불효자식이나 마찬가지였다. 좀 차이가 줘서 나이가 차이가 줘서 다른 거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한 7년 살았잖아요 이제. 예, 네, 네. 이제는 뭐 안 나요. 처음에 그랬어도. 세대가 같고 같은 여자라는 공통점 때문에 그나마 친구들이 내 처지를 많이 이해해줬다. 언니가 횡재했다는 느낌. 언니는 저 이런 소리를 절대 못하게 하는데요. 근데 좀 멋있었어. 달랐어 진짜. 앞에는 그런 얘기면 어떡해. 언니보다는 형부가 굉장히 멋있는 남자구나. 이거는 형부가 그래서. 우리 부부가 16살이나 나이 차가 있다 보니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한참 어린 정수 씨를 부르는 호칭은 한때 굉장히 애매했었다. 띠동갑. 그럼 몇 살 차이 나시죠? 아, 저 밑으로 띠동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통 호칭을 어떻게 부르세요? 아, 형부라고 불러야죠. 좀 그렇죠. 쑥스럽죠. 이제는 나이 차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남편을 좋아하지만 처음엔 은근한 거부감으로 말조차 섞기 싫어했던 가족들.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줬지만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다. 근데 뭐 오는 거 자체를 싫어하니까 집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기회가 한갑이 있고 그래도 어머니 못 갔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년 있으면 어머님 이제 칠순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참석을 해야 되겠죠. 아내는 이렇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퍼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다 못 퍼주니까 남편인 나를 사랑하는 만큼 시댁에도 그만큼 퍼주고 싶고 시어머니나 또 친우 또 아주머니도 있고 이제 아내 입장에서 마음껏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못하니까 또 집단에는 또 그것도 또 속상한 거예요. 시댁에서 내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다 보니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건 바로 남편이다. 나와 시댁 사이에서 남편은 떠도는 섬이 되고 만다. 어머니 갈게요. 어른들한테 언제나 깍듯하고 살가운 남편. 난 언제쯤 지금의 남편처럼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댁을 드나들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오는 걸까? 아, 꺼, 종료. 여기 들러? 아, 동서남북에서 서쪽을 아
종료 해라니까 종료. 자, 종료했어. 동서남북의 서쪽 눌러. 동서남 서쪽. 아니, 이게. 그래 서쪽 거기잖아. 눌러. 눌렀어. 그 2번 눌러. 아우 이제 내 쪽 왜 꽉 눌러. 그냥 그만해봐. 한번 누르라니까 한 번만 눌러. 나도 답답하지만 남편은 더 답답한 모양이다. 며칠 전에 남편이 새 휴대폰을 마련해 줬는데 아직 사용법을 몰라 이렇게 헤매고 있다. 마음에 이상이 있는가 보군. 주사기로. 자상하던 남편도 이럴 땐 확 돌변한다. 뭐지다 너. 아이, 그게 안 보면 어떻게 하냐? 안 보이면 어떡하냐? 그 안경 좀 쓰든가. 알았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경 쓰든가. 진짜. 그 조금 안다고 이렇게 되게 그래. 자. 이게 가르쳐주면 이게 똑바로 정신 딱 차리고 들어야지. 들어야 되는데. 난 이럴 때 살짝 남편과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렇게 다투느라 운전도 배우다가 결국 그만두고 말았는데 내가 나이를 먹긴 하는 건지 기계 앞에선 영 자신이 없다. 점점 새로운 것에 겁먹고 둔해지면 어떡하나. 남편은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싫은 모양이다. 그 마음이 전해지는 탓일까? 싸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아니 핸드폰 바꿔줬는데요. 저기 벨소리 다운받으라고. 내가 할 때만 저 벨소리가 좀 특별한 소리가 울리거든요. 남편이 전화할 때만 울리는 그 특별한 벨소리란 어떤 걸까? 아내를 부르는 소리. 아내한테 전화를 걸면은 이제 이 노래가 나와요. 눈 안 내야 되니까. 딱 뭐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가 이제 너라고 불렀죠. 누나도 한참 눈 안 돼.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긴 28 총각과 44살 아줌마가 만나 부부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게다가 자기 친자식도 아닌 창호까지 이렇게 애지중지하며 살 줄 또 누가 알았겠는가. 하여간 사람 앞일이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아줌마들. 가만히 있어. 코알라 새끼 마냥 매달리며 아빠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창우. 이제 두 사람은 은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사이가 됐다. 몰라. 똥고 잘 닦았어? 엄마도. 잘 닦았나? 똥고도 잘 닦았다 왜? 알았어 알았어. 빨리 자자. 변은 잘 보는지 매일 검사하고 잠도 꼭 안아서 조여주는 아빠. 언제부터 혼자 잘 수 있어 이제? 몰라. 몰라가 있어. 여기 있지. 여름방 끝나면 이제 혼자 잘 수 있겠어? 아니. 그럼 4학년 되면? 혼자 자라고. 혼자 자라고. 혼자 자라고. 싸나이가 아니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돼야 될까? 중학교 때까지? 나는 그날 밤도 창우에게 남편을 빼앗겼다. 웨딩 사진이 나왔다. 8년간의 긴 동거 끝에 우리는 지난 6월 뒤늦게나마 결혼식을 올렸다. 야 진짜, 야 당신 완전히, 야 진짜 너무 어려 보인다 근데, 그지? 빨리 넘겨. 아 이게 그냥 넘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되는 건 얼마나 젊어 보이느냐 하는 거다. 좀 자연스럽지. 두
둘이 뭐 나이 별 차이 내가 봐도 없는 안 나는데 딴 사람이 보면은 더 안 나. 얼마나 하고 싶었던 결혼식인가. 하지만 양가의 반대 때문에 우린 8년간이나 미뤄둘 수밖에 없었다. 야, 여기도 다 이렇게 다 맞네. 그게 뭐 그냥 사니까 혼인신고하고 사니까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요. 나는 남편을 항상 야 턱시도 한번 입고 싶다는 말을 해요. 좀 빨리 하시지 그러셨어. 둘이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둘이 못하니까 같이 이제 부모님 모시고 했는데 이제서야 좀 뭐 거의 뭐 어떻게 좀 억지로 승낙을 얻어냈어요. 시댁에선 내가 남편의 재산을 보고 결혼한다며 심하게 반대했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땅마저 포기하고 날 선택했다. 가족들로선 그것이 더 괘씸해 보였을 것이다. 결국 어렵게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 완전한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날 시댁 쪽 가족 자리는 텅텅 비어 있었다. 사랑만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이다. 창우가 신이 났다. 하나, 둘, 셋, 넷. 용돈을 주는 대신 먹을 것을 대신 사주는 아빠 때문에 창우의 장보기는 돈 생각은 뒷전이고 언제나 이렇게 흥이 날 수밖에 없다. 어릴 적 먹을 것에 한이 맺혔다는 남편은 창우에게만큼은 넉넉하게 먹을 것을 사준다. 이게 뭐예요? 제 냉장고예요. 아빠가 이렇게 창우 위해서 이렇게 사주시오 보니? 직접은 아니지만 꼭 왕자가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공주는 어디 갔어요? 공주는 나중에 크면 얻게 되겠죠. 엄마하고 아빠처럼. 엄마 아빠하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면서 원규와 같이 살 거예요. 그 마음 변치 마라 이창우. 어? 엄마 아빠가 같이 살아야지 알았지? 나도 이제 아빠 보고 꿈도 생겼는데. 장래희망이요? 목수. 왜요? 아빠 본받으니까 아빠 피를 이어야죠. 아들이 이제라요 자신의 흔적을 남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보다 더 훌륭한 목수가 될 거예요. 나도 지금 훌륭해. 훌륭한 목수야 아빠도. 그거의 두 배로. 열심히 그래. 노력하면 안 될 게 없어. 그래 꼭 되라. 일요일 늦은 오후 우리는 언제나 저녁이 다들 무렵에야 이 길을 나선 것 같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왔다 가라는 시어머니의 부탁 아닌 부탁 때문에 시댁에 가는 길은 늘 그랬다.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인사를 하러 가는 길이다. 내가 이렇게 이 집에 드나들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오늘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는 거야. 이쁘게 하고 와. 저 결혼해 그 첫 나들이. 절받아, 결혼식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느 정도 풀렸는데 남편의 형제들 마음은 여전히 꽁꽁 닫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저를 올려야 할 사람은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지금 몇 살이야? 42요. 살짝 거짓말을 했다. 다음에 이건 뭐냐? 이제는 우리 사이를 반대할 기력조차 없어진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모시고 살지 못하는 대신 한번 오게 되면 먹을 것을 잔뜩 사오게 된다. 할머니 잡수시라고 이거 다 산 거예요. 물렁물렁 이렇게 사와. 가긴 가야 되는데 막상 오게 되면 마음이 편치가 않고 늘 타인처럼 서 있었던 자리. 그곳이 바로 시댁이었다. 하지만 이젠 부엌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다 세월 이야기였다. 크네요. 친정에 온 것 같고. 너무 편하네요.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청소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쭉쭉 서 있다가 그냥 가고 그랬거든요. 밥도 안 먹고 그냥. 근데 반찬도 저보고 해야 되고. 문지방 앞에서 서성거리기만 할 뿐 감히 들어오지도 못했던 부엌. 그만큼 시어머니는 날 며느리로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이다. 하긴 어느 부모들 제 자식보다 16살이나 많은 여자와 흔쾌히 살라는 말을 하겠는가. 이해는 하면서도 다 내 죄련이 생각하고 서운함을 감추고 살았다. 시댁에서 있는 모든 가족 행사마다 우리 부부는 왕따였다. 심지어 시어머니 회갑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형제들의 반대는 거셌다. 아내하고 결혼해서 막 신혼 살 때죠. 그때 이제 99년도에 아내하고 살기 시작해 2000년도. 그때 올 수가 없었죠. 얼굴을 비칠 수가 없어서 못 왔어요. 시댁에서 내 손으로 차린 첫 밥상을 마주했다. 하면 가지나물도 좀 잡숴보세요. 물론 그냥 먹는 거. 언니, 장엄마가 한 건가? 맛이 없나 없나 그걸 먹어봐야지. 맛있겠지. 응? 아, 잡숴봐. 맛있나 맛이 없나. 이걸 그냥 묻혀놓는 거야. 솔직히 말씀하세요, 할머니. 어머님이 하신 게 맛있는지 저 손주 며느리가 한 게 맛있는지. 어떤 거 맛있어? 맛있어. 밥상 앞에서 이렇게도 웃게 될 줄이야. 정말 꿈만 같다. 엄마, 엄마. 내가 사진. 이 결혼 사진이로구나. 진작에 그것도 8년 전에 보여드렸어야 했던 결혼 사진. 하지만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까지 8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고 말았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죠? 그럼 이렇게 찍으니까 별로 모르겠죠? 몰라. 며느리 이뻐요? 예, 이뻐요. 이쁘지, 복덩어려. 며느리가 예뻐 보이기까지 어머니 또한 마음고생이 컸었다. 처음에는 며느리 좀 안 좋았어요? 마음이 안 드셨어요? 어? 아니, 똑똑하고 마음은 있었지. 근데 한 가지 나이가 많아서 그랬지. 지금은? 지금은 괜찮아. 하도 정수한테 잘해서. 잘해요? 그렇게 잘하는 여자 없어. 음식 해주는 걸 그렇게 잘해주더라고. 서로 잘하지. 아들한테 잘해줘요? 예. 그저 아들 자식을 둔 어머니 마음이란. 단단하게 빗장으로 채워졌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열리는 건 한순간인가 보다. 이제는 며느리 가는 길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주시려고 하시니 말이다. 시할머니는 못내 서운하신 모양이다. 왜 할머니 울리셔? 왜? 가니까 섭섭했어. 아닐 거야? 왜 또 우셔? 이제 언제 또 오나? 언제 또 올 거요? 제주인데요, 제주인데. 자주 와. 돈 들여가지고 오지 마. 그래, 제주 와라. 반가워해 주실까? 뭐라고 하진 않으실까? 잔뜩 긴장하며 찾은 시댁. 하지만 오늘 남은 문턱은 점점 낮아질 것만 같다. 신혼여행 출발! 엄마 아빠! 드디어 떠나게 된 신혼여행. 그동안 여행은 숱하게 다녔지만 신혼여행이란 이름으로 떠나보긴 이번이 처음이다. 창우가 방학을 하면 같이 오려고 내내 벼르고 있었다. 왔다!
남양주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막힌 길을 뚫고 무려 5시간을 달려서 온 곳은 조용한 계곡이 있는 곳.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서야만 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한껏 우리의 기분을 돋궈줬다. 다음이야, 다음이야. 우리를 기다린 것은 숲속의 아담한 펜션. 신혼여 여행지는 여보 끝내 좀 들어왔네요. 나 이런 데 지어주기만 했는데. 진짜. 다 보네. 야. 인정받는 며느리가 아니어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편치가 않았었는데 이제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다음에 내가 지어줄게. 이런 짐. 지어줄 거야? 정말 말로만 했지 말고. 8년 만에 그것도 다 큰 아이와 함께 온 우리들만의 특별한 신혼여행이다. 이거 엄마 빌려줄까? 자, 떠내러 가지 말고 이거 붙잡고 있어. 같이 떠내러 가면 어떡해. 너 같이 떠내러 가면 되지. 나하고 같이? 싫어. 우와! 난 오래 살아야 돼. 이럴 때 알아. 이게 다 망가뜨리면 어떡해. 무너질 세라, 깨어질 세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과 거센 반대에 우리 스스로도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우린 여기까지 용케 잘 달려왔다. 자, 보레다. 살다 보니 16살, 그 많은 나이 차이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불 좀 시원해고 베개도 시원해고. 창호를 재우고 난 남편이 은근슬쩍 나에게 다가오는데. 신혼여행 특별 서비스. 뭐가 있는데? 남편의 특별 서비스란 바로 마사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자주 해주는 마사지지만 여기서 받는 기분은 더 황홀하다. 손놀림도 예사롭지가 않다. 언제 배우셨어요? 총각 때요. 이 다음에 아내 될 사람에게 서비스 해주려고. 피곤했다가 그냥 쫙 나른해지네 막. 요즘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가끔 해주는데도. 남자가 이러고 싶을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나 애교스러운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도대체 남자가 어딨어. 아직 의심을 했더니 그냥 제가 전직이 의심스럽다 그랬어. 그때는 이렇게 배워갖고 수료증까지 있는지 몰랐어. 마무리 역시 깔끔하다. 미리 수건을 냉동실에 얼려뒀던 남편의 이 앙증맞은 솜씨. 이게 살 때는 이렇게 깜짝 놀라니까 이렇게, 응? 이렇게 한번 대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당신도 저게. 뭐? 뭐야? 무방비 상태에서 날라온 남편의 기습 뽀뽀. 해줘야지, 서비스 해줘야지. 기분 나쁠 리가 있나? 남편은 이렇게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줄 안다. 난 그저 그를 방해하지 않고 그 옆을 조용히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딱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나이 차를 걱정하기보다는 함께 늙어가는 친구 같은 사이로 말이다. 당신 나보다 또 먼저 가게 되면 남아있는 시간 얼마나 힘들게 있어야 되나 그런 부분들 좀 먼 훗날에 대해서 염려스러워. 좀. 봐봐라, 내가 지금 52. 내년이 벌써 올해 벌써 6월 네. 지금 8월이잖아. 그냥 20년 정도 삶이다라고 보면 되죠. 20년. 60 그럼 너 봐. 60 넘어가지고 난 이제 혼자 살아야 돼. 그럼 아무튼. 당신이? 일단 정상적인 페이스라면, 그지? 아야, 그지? 앞날 생각하니까 그래도. 무섭다. 그러니까 좀 내가 뭐 안타깝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7년 정도 되면 한갑.
내가 한갑이란 말이야. 징그럽잖아. 한갑잔 채줄게. 아유, 멋들어지게 해주기. 멋들어지게 해주기는 아유 당신 피해 다닐 걸 창피해서. 어? 지금도 찌글찌글해지는데 이제 봐라 몇 년 한갑대라고 봐봐. 이제 할머니지. 한갑 때 뭐 인생은 60부터인데 뭐 시작이신데. 이제 우리는 특별한 연상연하 커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부부이고 싶다. 사랑해. 사랑해.